장애인들의 멋진 도전이 시작됩니다. 영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1인 크리에이터의 꿈. 조금은 느리지만 천천히 그 꿈을 향한 발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저의 삶을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배우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캐치 영상 같은 것을 찍어보고 영상 편집하고 유튜브에다 올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뭐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뭐 어디가 모자랐다는 생각을 편견을 제발 버려줬으면 합니다. 열심히 잘 해볼게. 화이팅! 꿈 챌린지 화이팅! 나는 했다! 꿈 챌린지 화이팅! 꿈 챌린지 화이팅! 1인 크리에이터 수업이 시작되는 날. 올해는 모두 8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했는데요. 강좌 내내 수업을 도와줄 1대1 멘토도 함께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지. 잘 가르쳐주고 열심히 가르쳐주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되게 열정적이시고요. 작년에도 되게 열정적이신 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되게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특히 큐브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막 엉커트려 놓으면은 맞춰보시겠대요. 스스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기대가 되는데요. 손가락을 쓱쓱 몇 번 움직이더니 금세 큐브가 딱 맞춰지네요. 진짜 큐브 달인이시네요. 저 개인적인 생활을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또 영상 촬영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영상 촬영이나 편집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신청하였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꼭 앞에 렌즈 부분을 꼭 닦아주셔야 돼요. 예, 닦는데 예,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시고요. 예, 손으로 닦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있으니까.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스마트폰을 꼼꼼히 닦아주고요. 바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찍으세요. 됐다. 크리에이터 교육을 이수한 멘토의 도움을 받으며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보는데요. 설명을 듣고 찍으니 영상도 달라 보입니다. 흥미진진, 몰입도 최고입니다. 수평, 수지. 사선, 대각선 구도 이거 찍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구도로만 찍던 스마트폰 사진 이렇게도 다양하게 찍을 수 있었네요. 각도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사진이 살아납니다. 이거는 휴직 구도를 연습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선 구도를 또 연습한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냥 이렇게 세워서 그냥 바로 찍었었어요. 근데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찍는 방법을 배우니까 그냥 다양한 각도에서는 다양한 사진들이 나와서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흔하게 보는 일상의 풍경도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새롭게 보이는 법. 신세계가 여기 있었네요. 어? 이번에는 움직이는 동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 화면을 밑에서 위로 틸 업. 흔들리지 않게 좋게 찍으셨습니다. 아, 가슴 설레입니다. 이게 금방 드시니까. 도대체. 네.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직접 찍은 영상 자꾸만 보게 되네요. 경치 좋은 데 가서 찍으면 자꾸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가슴을 딱 붙여가지고 사진 찍으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잘 찍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발전하고 진지하게 임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배운 것들을 즉시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목표가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6월부터 20회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수업은 기본적인 영상 촬영부터 편집, 자막, 효과에 이르기까지 영상 전반을 두루 다루는데요. 생소했던 영상 기기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두 번째 모드는 좌우도 되고 위아래도 돼요. 위아래도 얘가 움직여, 따라 움직여요. 스마트폰이. 잡고 얘를 손잡이를 좌측, 우측 한 번씩 움직여 보세요, 조금씩. 그러면 얘가 따라 움직입니다. 내릴 때, 내릴 때도 화면이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영상 언어와 문법을 익히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진짜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또한 넘어야 할 산이겠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니 영상을 보는 눈이 크고 넓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것보다 확실히 좀 더 편하고 수월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상의하셔서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실까요? 4.3 평화 기념관에 가서 4.3 사건에 대해 연구하면서 촬영할 생각입니다. 세라 씨가 아까 물어보니까 먹방 영상 보는 걸 좀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미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 영상의 주제는 나의 취미 활동으로 이제 주제를 정했고요. 일단 다양한 활동을 한 영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동피를 통한 일몽의 새로운 눈이 이번에 제목입니다. 준혁 씨 화이팅! 화이팅! 잘 수 있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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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현장 촬영이 있는 날, 배운 것을 잘 활용해야 할 텐데요. 촬영 잘 하셨나요? 네, 오늘 촬영 잘 됐고요. 가장 좋은 사진도 몇 개 건졌어요. 배우고 익힌 영상 기법도 활용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는 듯 보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장애인들의 챌린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